지난 2011년 6월 19일 블루플래닛 우리를 열어가기 위한 기회를 찾아 20여 년 세월 하늘 공동체의 바탕 위에 네일 칼리지 학생들이 세계의 리더 국가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느덧 1년하고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지나 미국에서의 첫 관문이었던 어학원 과정을 대부분 마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점점 허물어져가고 이제는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네일 칼리지 학생들은 디안자 칼리지라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널리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2년제 전문대학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년제 대학을 마친 뒤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커뮤니티 칼리지가 편입의 수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디안자 칼리지는 특히 편입에 있어 미국에서 제일 가는 커뮤니티 칼리지로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편입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국제 학생들이 오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디안자의 큰 장점이라면 엄청난 다양성인데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인종을 만나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단순히 편입을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일 칼리지 학생들은 이곳 미국의 수많은 장점 중 하나인 대학과 인적 자원을 블루플래닛 우리 프로젝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곳 미국에 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문 대학들이 이곳에 있고 자신의 분야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수많은 석학들이 그러한 대학의 교수로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재들, 그리고 석학들과의 교류와 협력, 또 그런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얻는 네트워크는 블루플래닛 우리를 이뤄가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디안자는 그렇게 명문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스텝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대학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 경험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또 새롭고 놀랍고 또 네일 칼리지 학생들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다녀보는 일반 대학, 새로운 환경에 설레기도 하면서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모습과 긴장한 모습도 역력한데요. 네일 칼리지 학생들은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블루플래닛 우리 클럽을 만들어볼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 지금 첫 쿼터는 적응하느라 좀 힘들겠지만 아마 한 석 달 뒤부터 이렇게 뒤부터는 이제 사람들 또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블루플래닛 우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클럽을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온라인 활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워서 사람들 어떤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좀 지금 관심이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저희의 어떤 다양한 이렇게 문화들이 어우러져서 뭔가 새로운 이제 그런 블루플래닛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긴 어떤 그런 그룹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이렇게 형성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디엔자 졸업할 때는 이제 이렇게 모은 다양한 학생들을 하자마로 초대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세계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네일 칼리지 학생들의 대학 일상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아, 아.
안녕하세요.